연매출 10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잇따라 여수시민 가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점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산직 신입사원 서류 마감 결과 전국에서 4,900명이 지원해 7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여수산단 GS칼텍스입니다. 지원자 가운데 여수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여수 시민이면 가점 5점을 받는 여수 시민 채용 가점제가 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역의 공장이 단일 공장이다 보니까 아마 결정하기가 그래도 수월했다라고 봅니다. 여수산단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여수 시민에게 가점을 주기로 한 기업은 GS칼텍스, 남해와 하나케미칼 등 세 곳입니다. 현재 대기업 두 곳이 추가로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기업의 경우 생산직 초봉이 4천만 원을 넘는 데다가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어 여수 시민들은 가점제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산단 내 기반시설 개선 정비 등 개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수 산단 조성 50년 만에 시행되는 시민 가점제가 산단 내 대기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